모든 가정은 삶을 체계화하고 살아가는 방식에 의해 가족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에 살아가는 방식이나 생활은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배척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말로 가르치니 따르지 않고 몸으로 가르치니 변화되더라 라는 말처럼 패밀리 하가베르를 통하여 몸으로 보여주는 신앙의 장이 필요합니다. 품 안에 있을 때나 자식이지 머리가 크니 부모 말을 무시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엇으로 세우시겠습니까? 나이, 경험으로 부모의 권위를 세우기에는 꼰대라는 소리와 세대 차이로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바로 영적 권위이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 신앙의 선택, 신앙생활의 모습, 신앙의 습관을 보여주므로 부모의 영적 권위가 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장, 바로 패밀리 하가베르가 시작입니다. 능이 옮기워질 것이